1200만 서울 시민이 사는 이 대한민국 수도의 한 국판에서 또다시 위험천만한 짓을 미국이 하겠다고 합니다. 협박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세계 전체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석유시설 모두 폐쇄하고 용산기지 깨끗하게 방한하라! 받아들여! 저는 몇 달 전부터 뉴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 그 바이러스에 의하면 임산부가 소두증에 걸린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셨을까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임산부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남녀섭지 않고 두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정부의 의무이자 도리이지 않습니까? 미군 스스로가 깨끗이 정화하고 기지를 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한국 정부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ECBC가 추진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생물 무기의 보유 및 이전과 관련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생물 무기 금지 협정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러한 한국 시민들과 소통을 전혀 거부하고 있습니다.